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철학관 창업 넣어 20번째, 이제 벌써 하다 보니까 20번째 되었습니다. 저는 100가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부지런히 해가지고 100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뭐 옛날에 이제 조금 시간이 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한약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걸 좀 배웠습니다. 이게 사주팔자입니다. 육갑 짚는 거 배우다 보니까 뭐 제가 다른 이제 직업을 하면서도 텀이 나면 이제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또 제가 평소에 이제 남 앞에서 뭐 가르치고 이런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 제 팔자를 보니까 저는 훈장 선생 팔자입니다. 남 앞에 서서 막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지금은 혼자 카메라 하나 두고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예, 마이크가 지금 되는지 봤습니다. 그래,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지식, 이걸, 여러분한테 해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작은 지식이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또 도움이 되면 얼마나 또 좋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20번째, 주제는, 와콤, 그 다음에 판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삼성 노트 S펜, 뭐, 이런, 그 필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 있죠? 컴퓨터 화면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글을 쓰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하려고 그러면 와콤이라는 이제 그 기기가 있습니다. 이거 한 개 뭐 한 10만원, 20만원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에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판서 프로그램이래요. 요거는 프로그램이 더 비싸요. 한 30만원 합니다. 근데 이제 5일 공짜로 쓸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이 5일 정도는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판서 프로그램 이렇게 딱 이제 찾아가지고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5일 정도는 여러분들 공짜로 한번 써보고 나는 뭐 이 프로그램이 더 좋겠다면 그걸 사시면 되고 요즘 또 삼성 노트 S펜이라는 노트가 또 세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저거 하나 사고 싶은데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조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노트북이죠. 노트 S펜은 뭐 화면에다가 막 이렇게 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삼성 노트 S펜은 프로그램도 또 공짜로 줍니다. 거기에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이제 뭐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써주고 이런 게 아니죠. 바로 상대방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니터 같은 걸 내 쪽으로도 하나 또 상대방 쪽으로도 하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이제 사주가 딱 나오죠.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 사주 찾은 거. 그러면 곧자다 여러분들이 막 동그랗게 치고 뒤에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고객한테 여러분들이 더 그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말, 뭐 여름에 물조심, 겨울에 불조심 이런 막연한 말은 지금은 안 통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뜬금없는 말들 이런 말들은 고객한테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철학관에서는 이제 요즘은 이제 젊은 층들이 되게 많이 오죠. 젊은 층들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아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바짝 마른 사막의 선인장인데 비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햇빛이 이제 해가 두 개 있어가지고 이 선인장이 이제 지금 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정도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겨울에 이제 눈보라가 막 치고 있는데 거기에 떳담배가 하나 딱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제 불안정합니까? 막 눈보라 치고 뭐 파도 치고 하는데 배 한 그루 갔다. 이게 지금 내 현재 운이다. 현재 내 처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사주에 이제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그렇게 돼 있죠. 요게 오행의 원래 색깔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 후배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아, 물론 공짜로는 안 주고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쓰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는데 지금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시대는 지났죠. 그래서 모니터를 딱 이렇게 고객적으로 틀어 가지고 해 주든지 아니면 모니터를 두 개 해 가지고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내 거. 봐봐. 보이지? 요렇게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납득을 하죠. 아, 이거구나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관을 차린다 그러면 꼭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 와콤은 저도 뭐 와콤 한 개, 두 개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좀 복잡습니다. 뭐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제가 뭐 뭘 쓰라 뭐라 이렇게 말은 그렇고, 이거 다 세 개 다 비슷합니다. 이건 저는 세 개 다 두 개는 지금 쓰고 있고 한 개는 조금 더 이제 돈 모으면 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편에 맞춰 가지고 어떤 걸, 근데 판서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안 사도 됩니다. 그냥 그 저 뭐 이거 마우스가 칙칙칙칙 그려도 글자가 막 보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있는 컴퓨터에서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와콤은 이렇게 판을 판때기를 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와콤은 이제 이렇게 판을 줍니다. 요걸 사는 거예요. 이걸 사면 이제 프로그램을 또 뭐 공짜로 쓰는 거. 그럼 요게 이제 요 화면에 이렇게 쓰지는 펜입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요렇게 이제 쓰고 하는, 요게 그 저 모니터 화면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요거 앞에는 글 쓰는 거고, 뒤에 거는 지우는 거고, 뭐 이러면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 판서 프로그램은 그냥 프로그램을 깔아가 여러분 컴퓨터에 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마우스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삼성 S펜은 이제 이런 S펜을 또 줍니다. 여기 있네요. 예. 자, 삼성 S펜은 이제 그 태블릿 같은 경우에 이런 펜을 줍니다.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노트북으로 된 걸 하나 더 이제 장만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장비가 뭐 이런 장비들 가지고 사람들한테 탁 이렇게 하면서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막연하게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하세요, 그런 세상은 지금 옛날 이야기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야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객들한테는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 이런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서 사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철학한 창업 20번째 이제 와콤, 그다음에 판서 프로그램, 삼성 노트 S펜, 이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스마트 장비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객한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만 됩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